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의 오늘 법인은 출애굽기 3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애굽 궁정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광야로 도망해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40여 년을 살던 중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로 부르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구해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애굽의 힘을 잘 아는 모세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모세를 설득하셔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장에서 4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19일 출애굽기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기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호렙산, 떨기나무, 사흘길 광야 제사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 이스라엘 장로들 이드로 그리고 십보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호렙산과 그 산의 떨기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산이라는 주장과 서로 다른 두 산이라는 주장이 팽팽하지만 일반적으로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산의 위치는 시내 반도 해발 2291m의 예벳부사 해석하면 모세산이라 불리는 바로 그 산이라고 합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산, 여호와의 산 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25일에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시사하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떨기나무는 애굽과 시내 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나무로 시내 광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자생하는 키 작은 관목류의 가시덤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떨기나무가 다른 떨기나무와는 달리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 80년 동안이나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준비는 세 가지 교육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모세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사건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태어난 지 3개월 되던 때부터 40세까지 애굽에서 왕자로 살게 하시며 제왕학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와 대변하여 6개월 동안 9번의 협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전직 왕자가 아닌 히브리 민족의 노조위원장 정도였다면 결코 바로와 대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 왕은 모세가 최소한 애굽의 전직 왕자였기 때문에 직접 만나주었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에 대한 사전 답사를 시키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양을 쳤던 모세는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듯 히브리 민족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들의 입애굽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출애굽을 위해서는 모세를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이달 1월 미주 목회자분들을 위해 통성경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1월 20일은 뉴욕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그리고 1월 23일은 플로리다주 잭슨빌 시온 침례교회에서 이어서 1월 28일은 플로리다주 올랜도 아름다운 교회에서 통성경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미주 지역에 관심 있는 목회자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